이 시간은 이제 음성으로 황태구이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황태에 다 손질하는 법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머리 부분은 그냥 가위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. 이 부분을 좀 앞뒤로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 가위질할 때 이렇게 쉽게 잘라져요. 이 부분도 억지로 가위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두 번 앞뒤로 흔들어주면 이렇게 길이 나서 가위로 자르기가 편합니다. 지느러미 여기 있는 건 떼버리고 이런 등골에 붙은 지느러미는 좀 물에 불려서 불거든 그때 떼줘도 됩니다. 그러면 물에다 이렇게 푹 담궈주세요. 이렇게 너무 많이 담궈도 이게 황태 그 진액이 빠져서 맛이 덜하니까요. 이렇게 두적두적 한 20초에 30초 정도만 담궜다가 이렇게 건져서 양념하는 동안 불게 내놓으세요. 이 대가리는 육수 내는데 아주 좋은 거 아시죠? 잘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된장찌개나 뭐 김치 담을 때 우려도 좋아요. 네, 이용해도 좋습니다. 양파 한 중간 크기에서 4분의 1만 쫑쫑 썰어주세요. 많이 들어가면 막 줄을 둘러다녀서 안 좋거든요. 황태구이라도 조금 얼큰했으면 좋겠어서 청양고추 하나만 이렇게 쫑쫑 썰어 넣어주세요.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어도 돼요. 대파 작은 거 한 뿌리면 돼요. 골파 있어도 골파 쓰셔도 좋고요. 자, 북어 한 마리에 보통 고추장 한 수저면 돼요. 꿀 세 수저. 다진 마늘 반 수저. 커피 몇 알 이렇게 녹여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후추. 후추 아주 약간만. 양념을 저어주세요. 기름,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수저만 넣어주세요. 저는 통깨. 원래 깨소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사실 깨소금을 준비를 못했어요. 양념할 때 이렇게 꿀을 첨가하면서 보충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꿀을 이렇게 좀 단 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한 두 수저 정도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시고 더 가감을 하세요. 이 꿀이 엿보다는 조금 당도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고추장이 어떤 것 좀 단 게 있고 좀 덜 단 거는 있는데 좀 제 기준으로 이렇게 세 수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두 수저만 넣고 이렇게 맛을 보시고 이렇게 더 가감하세요. 프라이팬을 에열 좀 해주세요. 포도씨유 한 두 수저 정도만. 뿌려주세요. 이렇게 말랐을 때 등골에 있는 지느러미 떼기 힘들었죠? 이렇게 물에 담가면 이렇게 금방 일어나요. 이거 좀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좋겠죠? 그리고 이게 기름에 굽고 양념에 굽다 보면 이게 오그라져요. 그래서 이런 등골에 가위질 좀 살짝살짝 넣어주세요. 등골도 좀 넣어주시고 이런 옆구리도 좀 넣어주시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뼈도 제거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게 물은 젖었어도 물기가 있으면 기름과 맞다면 이렇게 튀니까 튀어서 위험하니까요.
키친타월로 물기를 좀 이렇게 적셔 조금 제거해 주세요. 이게 푹 짜면 또 이게 퍼실퍼실할 수가 있어서 물은 짜지 않고 키친타월로 이렇게 제거해 주니까 촉촉하니 좋더라고요. 에어레논 팬에 살짝 올려주세요. 얘는 이렇게 노릇노릇 초벌구이를 해주고 양념을 발라야 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뒤적뒤적 몰짱하게 이렇게 구워주세요. 고르시면 양념을 이렇게 위에다가 그렇게 짜지 않아요. 듬뿍 발라주세요. 모든 게 양념 맛이지 원재료만 먹으라면 먹기가 좋지 않아요. 이제 등골에 바를 때는 이 여기 열이 너무 뜨거우면 양념이 탈 수 있거든요. 일단 좀 꺼주세요. 등골에 간이 배도록 불을 아주 약하게 자, 껐기 때문에 여기 열이 좀 식었겠죠? 그러면 아주 약불에 등골에 양념이 배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러면 등골에서 나온 양념이 이렇게 지글지글 끓잖아요. 이러면 간이 잘 배고 좋아요. 네, 너무 오래 놔두면 또 탈염려가 있으니까 또 그거는 주의해주세요. 지글지글 끓고 있죠? 이 정도, 한 20초 정도 아마 될 겁니다. 그러면 그냥 그만 꺼주세요. 타면은 안 좋으니까. 여기에 있는 양념 긁어서 여기다 올려서 잡수세요. 적새에서 숯불에 구워야 제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심에서는 그렇게는 어렵고 또 기왕이면 탄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잡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? 한번 여러분 맛있게 해서 잡숴보세요. 올여름 황태구이로 해서 잡수시고 건강들 하세요.